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유자 레어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다이제 쿠키와 녹인 버터를 이용해서 바닥질을 만들어 두는데요. 버터는 전자레인지에서 10초씩 끊어가며 30초 정도 녹여주세요. 완전히 물처럼 녹일 필요는 없어요. 두터운 비닐팩에 다이제 쿠키를 부셔가며 넣어주세요. 얇은 비닐팩이라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 두 장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이제 쿠키를 넣은 뒤 가루가 되도록 밀대로 밀어주세요. 쿠키가 덩어리째 많이 남아 있으면 바닥지가 울퉁불퉁하게 되고요. 케이크를 자를 때 이쁘게 잘리지 않으니 되도록 가루가 되도록 꼼꼼하게 밀어주세요. 녹인 버터를 넣은 뒤 다이제 쿠키 가루와 버터가 잘 섞이도록 만져주세요. 이제 1호 무슬링 틀에 랩을 씌워주세요. 평평한 바닥이 되도록 랩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주시고요. 꼭 도마 같은 평평한 판 위에 무슬링 틀을 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바닥지를 깔고 난후 판으로 옮기면 바닥지가 깨어져 버리거든요. 틀 안에 쿠키를 넣어준 뒤 숟가락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펴주세요. 가장자리 또한 숟가락을 눌러주면서 다져주세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1시간 정도 넣어서 굳혀줄게요. 이제 크림을 만들어 주는데요. 우선 차가운 물에 판 젤라틴을 넣고 미리 불려주세요. 차갑지 않으면 나중에 젤라틴을 짜줄 때 흐물해져 짤 수가 없거든요. 아주 차가운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얼음을 몇 개 사용하셔도 좋아요. 볼에 실온의 상태의 크림치즈를 넣고 중저속의 핸드믹서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덩어리가 없고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크림이 될 때까지 2분 정도 휩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설탕을 3번 정도 나눠 40초 간격으로 넣어주면서 잘 섞어주세요. 설탕이 다 들어갔다면 레몬즙을 넣고 다시 한번 잘 섞어주세요. 레몬즙은 가공즙보다 레몬을 직접 짜서 넣어주시는 게 훨씬 풍미도 맛도 좋아요. 이제 사워크림을 두 번에 나누어 넣어주며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레어 치즈케이크가 쉬운 게 재료들을 하나씩 넣으면서 잘 섞어주는 과정이 다인 것 같아요. 사워크림까지 잘 섞였다면 볼을 잠시 두시고요. 생크림을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끊어가며 1분 정도 데워주세요. 한 번에 1분을 다 돌려버리면 생크림이 끓어넘치게 돼요. 데운 생크림에 물기를 꽉짠 젤라틴을 넣어서 다 녹도록 섞어주세요. 남아있는 젤라틴 덩어리들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생크림을 크림치즈에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처음엔 덩어리 덩어리들이 지는 것 같지만 몇번 섞다 보면 부드럽게 변해요. 혹시나 이때 크림치즈의 덩어리들이 보인다면 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이제 굳혀두었던 바닥지에 크림치즈 반죽을 넣어주세요. 빈 공간이 없도록 바닥을 한번 탁탁 쳐주시고요. 윗면도 고르게 정돈을 한번 해주세요. 냉동실에서 3시간 정도 굳혀줄게요. 이제 토핑이 될 유자청을 케이크에 장식을 해주는데요. 혹시 유자청에 건더기가 싫으시다면 체에 한번 걸러 시럽만 부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청을 그대로 올려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아요. 유자청의 맛이 강한 편이니 두껍게 바르지는 마시고요. 얇게만 바르셔도 충분히 유자 케이크의 맛을 느끼실 거예요. 완성된 치즈케이크는 뜨거운 행주나 토치를 이용하시면 무스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